자, 다음 볼게요. 왜? 유명아 씨, 당신도 범인 용의자입니다. 벗어날 생각하지 마시죠. 탐정은 사람 안 죽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입니다. 오늘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명탐정 인난,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 있죠? 제가 사건을 아주 멋지게 해결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오늘의 사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옥상 농원의 함정. 하, 옥상에 상추를 키우나 보네요. 요즘 상추값이 비싸긴 하죠. 이럴수가. 피해자 김태남씨, 근처에 사는 노인입니다. 옥상 농원 회원들로부터 민폐 하라범으로 통하면서 평소에 주변 인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았대요. 편의점 가가지고 알죠. 그 저. 아, 네? 디스플러스 드릴까요? 말고 그림 이쁜 걸로 좀 줘.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알겠어. 자, 이 병이랑 바꿔줘. 네? 이거 공병 이거 100원? 에에?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야?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쯤으로 추정. 오전 10시쯤으로 추정된다면 우정인 아니겠군요. 우정인은 오늘 오후 1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딘가에 세게 부딪힌 듯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으며 이마에도 뭔가 얻어맞은 듯한 상처가 있다. 옆에 떨어진 전화는 김태남 본인의 것이며 10시쯤에 발신 제한의 전화 기록이 남아있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태남씨? 이러면서 이제 태남씨 눈 좀 감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어? 뭐라고? 눈을 감아보라고? 앞으로 세 발자국 가보세요. 어? 세 발자국? 알겠어. 탁탁탁 걸었는데? 아니요, 오른쪽으로 두 발이요. 오른쪽으로 두 발? 알겠어. 탁탁 갔는데 그때 뿌려놓은 참기름에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죽은 거 아니냐고요. 이럴수가. 옥상 난간에 떨어져 있는 수건, 수건에는 난간에 도료가 쓸려서 묻어있대요. 옥상을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있는데 비상계단은 보수공사 중이라서 이용할 수가 없다. 텃밭에 벽돌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벽돌 조각들이 왜 흩어져 있을까? 용의자로 추측되는 옥상 농원 관계자는 3명. 첫 번째 용의자 이효진씨 26세. 김태남의 앞 텃밭을 임대 중. 나 이게 좀 쎄한데? 설마 이 텃밭 때문에 뭐 일이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 김태남씨가 해바라기같이 큰 거를 길러가지고 일조권을 침해해가지고 효진씨가 화가 나서 죽여버린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자신의 밭에 잡초 뽑은 것을 던진 김태남을 나무라다가 물세를 맞았다. 피해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네? 그 민폐 영감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 근데 네? 그 민폐 영감이요? 이거는 가해자가 할 법한 말은 아니긴 해. 솔직히 내가 진짜 범인이야. 네? 네? 김태남 씨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김태남 씨가 왜 죽었을까? 저는 그날 생각해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2000명이 저의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죽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네? 수상하다고요? 왜요? 뭐가 수상한데? 하나도 안 수상하잖아. 아, 왜? 수가 왜 채워요?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혼자 TV를 봤다고 증언. 옥상 바로 아래층 주민. 모키씨. 김태남의 대각선. 아, 잠깐, 텃밭이 왜 자꾸 나오, 위치가 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예요? 김태남 때문에 본인의 텃밭이 침수당한 적이 있대. 이 사람 이상한데? 땀도 흘리고 있고? 피해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걸로 우리 농원도 평화롭겠구만.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텃밭이 침수를 당했다. 하는 거 엄청나게 큰 피해죠. 침수 당한 걸로 사람을 죽이는 게 좀. 자, 최일구 씨. 빌딩 1층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고 옆 텃밭 임대 중. 자, 텃밭 하수가 망가졌대요. 피해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뭐야? 10년 묵은 체중이 뻥 뚫리는 것 같네 하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일구씨!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오전에는 혼자 홈센터에 가서 비료를 샀다고 증언.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바로 알겠어. 정답은 일구씨입니다. 왜냐? 이 사람의 텃밭 때문에 좌우 대각선 모든 텃밭이 망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비료를 사가지고 왔죠? 더 이상 텃밭을 괴롭힐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것 때문에 비료를 산 것은 아닐까요? 어차피 망가질 텃밭에 비료는 왜 줍니까? 그러므로 일구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이제 어쩌죠? 저의 추리가 완벽하죠? 정답. 어머! 범인은 이효진씨? 내가 몇 개월간 정성 들여서 가꾼 채소들을 농약으로 망쳤단 말이야! 당신이 내 방울토마토를 죽였어. 아니, 미친 사페아
아니냐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채소잖아요. 와 이제 유기농 살인을 하네. 걔 미친 채소주의자 같으니라고. 자 범인 김태남이 옥상에 올라오기 전 미리 함정을 설치. 벽돌에 로프를 걸어서 난간에 매달아 놓은 뒤 수건으로 가려서 벽돌이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 전화를 걸어. 저건... 옥상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태남 유인해서 준비하는 함정에 다가왔을 때 로프를 세게 잡아당기자마자 딱 잡아당기면 벽돌이 튕기면서 이렇게 땡 이렇게 되겠죠. 발이 미끄러진 김태남은 준비해둔 물통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녀의 방에 남아있는 로프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죽으려면 진짜 잘 맞아줘. 거의 WWC인가? 진짜로 합이 잘 맞아야지 죽을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했어요. 사실 그것은 병사한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씨앗으로 키운 야채였고 뻔뻔하게 잡초인 줄 알고 농약을 뿌렸다는 김태남의 말을 듣고 용서할 수 없어서 살인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그렇게 소중한 채소면은 좋은데 가서 저기 하지. 마지막으로 남긴 채소 같은 걸로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극단적 채소주의자야. 극단적 채소주의가 맞습니다. 이효진 씨는 극단적 채소주의자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내가 저질렀습니까? 피해자 코바쇼키치 76세. 밤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취객이나 유흥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줬대. 그럼 말이야. 싸돌아댕기면서 근데 기둥에 머리를 박아서 뇌출혈로 사망. 가슴에 멍자국이 있어. 피해자 가슴 부근에서 사코 마나부의 지문을 발견했대. 사코 마나부. 사건 의뢰인.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아침에 집에 눈을 떴더니 옷에 피가 잔뜩 묻어있었다. 뭘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본인이 직접 의뢰했다. 그건 얘는 아니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금색 섬유실 같은 것이 손톱 사이에 끼어있었다. 금색 섬유실? 이건 뭐지? 자 클럽에서 찍힌 사진. 공사장 CCTV에 찍힌 사진. SNS에 올라온 동상을 껴안고 고성방가 중인 사코 마나부 영상을 단설하여 저 사코 마나부씨 필름이 완전 끊기셨다고 뭘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셨죠? 지금 틱톡에 조회수 108만 지금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동상 껴안고 고성방가 중인 그 모습 제가 포착했습니다. 악플이 1000개 정도 달렸는데 이거 지우시려면은 추가금 내셔야 되거든요. 하시겠어요? 추가금 내실 거예요? 자 걸어간 방향으로 가봅니다. 폐건물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피해자. 사건 의뢰인 사코 마나부의 용의자 3명. 금색 실은 이건데? 이거 머리는 아닐 거 아니야. 이거일 거 아니야. 용의자 사코 마나부. 어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사건 의뢰. 사코 마나부 옷에 묻어있던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 그럼 네가 죽였네. 하타 레일라 클럽 오너. 사코 마나부가 어제 클럽 EDN에서 술을 마셨다고 증언. 어제 클럽 EDN에서 사코 마나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 모로즈미 테츠오 64세 공사장 안전유도원이고요. 어제 오후 5시에 공사장 현장을 철수한 후 이 근처에는 얼씬도 안에서 사코 마나부와 직접 마주친 적은 없다고 증언.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간 적도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왜 용의자에 있는 걸까? 그런데 말이죠. 사실 공사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모로즈미 테츠오죠. 게다가 모로즈미 테츠오 나이가 비슷합니다. 코바쇼비치와 나이가 좀 비슷하지요? 아! 잠깐만! 깨달았다. 아닙니다.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밤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취객이나 유흥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하죠. 죽인 것은 클럽 주인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그렇게 클럽에 가는 사람들에게 클럽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면 클럽에 사람들이 줄게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였다. 이 여자 하타 레일라가 범인입니다. 어 뭐야 여기서 한 명 더 있네요. 신호 아츠시 20세 사코 마나부가 하양색 동상을 껴안고 고성방가하는 모습을 찍어서 틱톡에 올렸다. 신호 아츠시 20세 20살이면 뭐야 클럽에 딱 가기 좋은 한참일 때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 뭐라 하니까 짜증나서 죽였다. 확인 정답 공개. 저 인간이 나빴어. 내 패션을 비웃기나 하고. 사실 어제 오후 5시 이후 이 근처에 없었다고 증언했던 테츠오가 아츠시가 찍은 영상에는 함께 찍혀있었다.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근데 범인이 심폐소생술을 막으려고 했고 범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범인이 뒤에서 내려치면서 기절. 범인은 그대로 도주했지만 마나부는 기억이 흐릿했고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도망쳤다. 살해 동기. 밤에 술을
아니 근데 솔직히 옷이 왜 이래? 아니 여러분들 이게 옷이 이게 뭐야? 근본 없는 벨트는 진짜 또 뭔데? 이게 뭐야? 이 포즈하며 머리하며 피해자가 보자마자 본인의 패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자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기둥을 밀게 됐는데 사망하게 됐다. 하하 차림이 그게 뭔가?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이거 진짜예요? 점점 말도 안 돼. 점점 알 수 없어지고 있어. 금색 섬유실. 이 금색 섬유실은 그의 아름다운 옷이었다고 합니다. 소풍이는 얼마나 착한 소풍이 얼마나 착한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네요. 점쟁이와 세 명의 손님. 와 이럴 수가. 정바라 씨 62세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야? 점집을 운영 중. 근데 방에서 로프 같은 걸로 목이 졸려서 교살장관죄로 발견. 밖에서 살해되고 방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 자 근데 노트북에 이렇게 적혀있어. 또 죽을 뻔했다. 범인은 그 셋 중 누구지? K인가? E인가? S인가? 이전에 점을 보고 갔던 세 명이 정바라가 봐준 점 때문에 항의하러 찾아온 적이 있다고 KES 문구를 본 정바라의 비서 장고가 증언했다. 자 일단 비서 장고 씨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최초 발견자 겸 신고자. 어젯밤에 유명한 탐정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증언.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의심할 구석이 없다. 딱 봐도 장고 씨가 범인이네요. 장고 씨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수상합니다. 왜냐 KES에 본인은 쏙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범인이 라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나 빼고 다 적을 것 같아. 장고가 그 KES를 본인이 쓴 게 아닐까. 자 다음 볼게요. 왜? 유명아 씨 당신도 범인 용의자입니다. 벗어날 생각하지 마시죠. 탐정은 사람 안 죽입니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전혀 모른다고 증언. 범인이 유명한 탐정의 이름을 사칭해서 살해 현장으로 불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잡혔나 봐요. 표정이 어색한 표정. 은지원 씨 연애점을 봤다. 연애점을 믿고 연인과 무작정 결혼했다가 결혼 사기를 당해서 정발하게 원한을 갖고 있다. 어젯밤에 어떤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증언. 자 김윤수씨 입주할 집 방향에 대해서 점을 받고 점을 믿고 북북서 쪽에 입주를 했다가 회사가 망하고 아내도 집을 나가서 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한다. 알리바를 없애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고 증언. 전화를 다 받았네요 이 사람 둘 다. 자 마지막 사양일씨 정바라에게 사업 관련해서 점을 봤다. 정바라의 점을 믿고 서둘러서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인 외계인 라멘 가게를 열었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정바라를 원망하고 있다. 같은 전화가 왔으면 함정에 빠졌다고 증언. 아 난 아무리 봐도 장구호 씨가 너무 수상한데? 이 셋의 전화번호. 이 셋은 서로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전화를 해? 장구호 씨가 점 본 사람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서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겠죠. 장구호 씨. 100% 장구호 씨야. 자, 보겠습니다. 범인, 정답은? 눈이 돌아있어. 범인은 차영일 씨. 외계인 라멘은 손님이 안 올 리가 없어. 범인은 유명한 탐정을 사칭해서 피해자 공원을 불러냈고 나머지 김윤수, 은지원의 알리바이 없애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집에 머무르겠다. 그 피해자를 공원에서 죽인 뒤 시체를 정발하여 저택까지 옮겼다. 세 명이 살해당할 뻔한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셋 중에 범인이 있다면 이런 문구를 남길 리 없다 맹점 파고들어서. 아 역으로 노린 거네. 아 그 여자만 제대로 점을 봐줬으면 외계인 라멘은 성공했을 거란 말이야. 외계인 차림의 점원이 라멘을 나르고 별 모양 차슈를 와 별똥별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투입하는 본인의 사업계획. 개점화 타이밍만 좋았으면 대성할 사업이었는데 점을 이상하게 봐서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고 정바라를 죽이기로 계획. 걔 도라이죠?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냐? 이거 너무 생각보다 예리하진 않으시네요. 아 저 되게 예리한 추리를 좀 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 미친. 오늘 정답률이 0%네요. 오히려 이거를 맞춘 선안이 진짜 대단하다. 와 미쳤다. 죄송합니다. 잘못 잡은 범인분들에게 사과드리고 근데 이거 동기가 너무 이상해. 제발 이상한 걸로 사람 죽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명탐정 잉바 명탐정 우정잉 바이라는 뜻. 어머머머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